안녕하세요. 위키드 스피닝 대표 이수민입니다. 2018년이 다 끝나가고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2018년은 저는 되게 되게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생각이 되게 많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더 멋지고 더 멋지고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 제자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2019년에는 어떤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지 저도 많이 설레고 많이 기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키드 스피닝 교육할 때도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스피닝을 못한다고 해서 타는 법을 모르면 어때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가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체력이 없어서 체력 좀 더 기르고 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체력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운동을 안 하면은 체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체력을 길러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노력도 정말 감사하고 좋지만 스피닝에 대한 체력도 그 스피닝에서 여기 위키드 스피닝이면 위키드 스피닝에서 체력을 기른 만큼 그때 많이 체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저 실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이 잘 맞으셔가지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열정이라는 거를 쉽게 내뿜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지만 그 열정을 한 발 더 나가서 저 해볼게요 하고 도전을 바로 해보는 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제한 있나요? 아니면은 저 나이가 많은데 저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이러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아무튼 2019년에는 더 많이 예쁜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도 하다 보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초반이라서 되게 설레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스피닝이라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힘들어도 재밌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잘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키드 스피닝 마스터분들 제 인연이 되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5년 전부터 저랑 같이 다니면서 운동 배워오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 번도 뵙지 않았지만도 멀리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빠서 저를 많이 못 만나는 그런 회원님들도 영상으로부터 제 모습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피닝을 배워오면서부터 제가 강사하기까지 그리고 강사하면서부터 대표가 되기까지 제 곁에 있어준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멋지고 예쁘고 더 성장하는 스리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돼지띠라서 제가 분홍색깔 옷을 입었어요. 오늘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내가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내가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다 하는데 하다가 31일이니까 그래도 2019년에는 새해 인사를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부끄럽지만 찍습니다. 2019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웃고 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